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타는데, 이제 이코노미석으로 해서 싱가포르 항공 가서 거기에서 아마 퍼스 공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싱가포르 공항 도착했는데 너무 더워요. 2시간 정도 있다가 갑니다 또.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오, 여기 따뜻하다. 아, 맞다. 여기 좌석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확실히 따뜻하네요, 진짜로. 아마 TV차랑 볼 것 같아요. 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여기 여름 날씨가 이제 파도가 났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파도가 다 1m 떴거든요. 이번 주 내내 그랬거든요. 여기 카리즈미 쪽 가면 4,000km, 거의 5,000km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5,000km. 아, 한 바퀴 도는 게? 네. 아, 5,000이면은 부산 한 12번, 13번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예. 또 결제됐어요. 했어. 이게 민물 낚시. 민물이랑 전복이요. 아, 같이 한 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마트 가서 필요한 것 좀 사고,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레인보우 트라우트라고 하는 무지개송어를 갈 거예요. 자, 오늘 무지개송어 한번 잡아서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송어를 잡으러 가다 제 1편이 되겠습니다. 드랄드. 와, 여기 낚시점 장난 아니다. 와. 자, 여러분 지금 호주를 이동을 하고 뭐 장비를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차를 타고 진짜 짐 엄청 많이 챙겼거든요. 자연에 가서 캠핑도 하고 잡아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 과정이 깁니다. 자, 여기가 호주 해남님께서 지내는 곳인데 100년이 된 집이래요. 근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되게 좋아요. 100년이라길래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했는데 되게 분위기도 있고 부엌부터 해가지고 난로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나저나 경치 너무 좋고. 자, 이곳은 무지개송어를 자연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레인보우 트라우트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일부 지역에서 자생을 하기도 하고 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흔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이 호주 해외에서 잡아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경치도 담고 한번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유튜버 분이랑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경치 보세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게, 와, 이게 우물의 뼈인데 이게 좀 캥거루 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캥거루가 호주에 왈라비랑 캥거루랑 또 쿼카 등등에서 다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호주에 살고 계시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주에서 살고 있고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해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제가 진짜 한 2년 전부터 한번 뵈고 싶었어요. 제가 연락을 계속 했었는데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해남님이랑 아마 이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시즌이 아니라 한 열몇 편을 촬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호주의 해남님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이쪽에는 지금 굉장히 커요. 이게 강이에요? 아니면은 뭐, 뭐라 하죠? 호수? 이거는 네, 호수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넓어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그 무지개 송어가 사나요? 실제로, 진짜로? 예. 무지개 송어도 많이 살고, 실제로 여기 지자체에서 이제 체어도 방류를 하는데, 이 근방에서 이곳이 이제 가장 체어를 많이 방류하는 곳 중에 하나고, 포인트네요. 예, 포인트입니다. 아,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여기서 캠핑도 하면서 야간 촬영, 뭐 개미 등등에서 한번 여러 개 한번 촬영해보면서 열심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렛츠고! 자, 저는 실제로 송어를 잡았던 채비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송어 로드랑 그다음에 미노 싱킹 구매를 해서 여기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여러분들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지금 바람이 엄청 붑니다, 여러분. 캐스팅! 여기가 악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악어가 실제로 있진 않다고 해요. 와, 근데 자꾸 뭐가 이렇게 뚝뚝 친다. 와, 뭐 있긴 있다. 뭔지 모르겠는데 있다. 이게 물 방향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흘려보내고 천천히 당겨도 될 것 같아요. 계속 풀리거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면서 물의 흐름이 절로 흘러갑니다. 오 마이 갓, 끊겨버렸네. 야, 오늘 오자마자 밑걸림이 좀 심해가지고 아마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되나 싶은데요. 자, 지금 몇 번 이렇게 캐스팅을 해봤는데 확실히 어떤 물고기들이 자꾸 따라오긴 합니다. 그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펄치. 펄치? 예. 펄치? 펄치라는 물고기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 친구도 외래종이라고 하고 호주에서는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죽음의 오프로드라고 불립니다. 아, 오프로드 그런... 아, 저기 완전 가파른데요? 제가 뒤로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많이 파였는데요? 괜찮아요? 진짜요? 여러분, 송어 잡으러 가는 길인데 험난합니다. 이렇게 일반 촬영은 절대 갈 수 없는. 오오오오, 가진다. 와, 깔끔한데? 와, 차 뒷. 자, 여러분, 지금 올라가려다가 여기 말고 또 좋은 포인트가 있대요. 이거 무서워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지금 벌써 다 찍었는데 지금 차를 돌려야 돼서 저까지 다시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 아, 만약에 올려가면 또 볼게요, 여러분.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야, 여러분, 낙타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길가에 무슨 동물이 쓰러져 있는데 뭐야? 잠깐 보러 갈게요. 아,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있어요. 아이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붉은 여우라고 하는 친구인데, 와, 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이 된 친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로드킬, 여기 호주에서도 막 캥거루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로드킬 좀 심심치 않게 보이겠어요? 맞아, 엄청 많이 보여. 아,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많이 보여. 여기가 여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영국 사람들이 여기 네, 호주에 들어오고 얼마 안 지났을 때 네, 어떤 장교 한 명이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네, 토끼를 몇 쌍, 두 쌍인가 세 쌍을 여기 데려오거든요. 도망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걔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해서 토끼들이 이 그 나무라든지 뭐 이런 새싹들 자라는 거를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초식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이 토끼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만든, 아, 데려온 게 붉은 여우입니다. 아, 붉은 여우를 아마 저것도 영국에서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붉은 여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제 붉은 여우가 채찍 올라. 아, 그렇구나. 맞아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 중에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보게 되네요. 여기 호주 왔으니까 경치 좀 보여드리려는데 저기 앞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와. 대박. 와 이거 어떻게 그림을 또 이렇게. 여기가 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송어를 잡을 공간은 저쪽 아래 협곡 사이 계곡이죠. 와 시원하네. 잘 그린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와 아까 호수랑은 완벽하게 다른 그런 포인트입니다. 눈이 즐겁죠? 와 여기는 바로 호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1년짜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정식적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악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다 여기가. 아까 자리는 별로여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와 이게 수심 있다. 좋다. 오 여기 너무 좋아. 제가 실제로 산천어랑 무지개송어 보러 많이 갔었던데 그런 비주얼이랑 약간 흡사하면서도 수심도 좋아요. 캐스팅!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왜 앞에 떨어져? 근데 이상하게 안 가라앉네. 큰일 났구만. 희한하게 여기는 채비를 똑같이 해도 가라앉지가 않아요. 확실히 좀 무거운 걸로 해야 되나 싶은데 한번 해볼게요. 야야 저렇게 흐르면 안 되지. 옳지. 와 빗반사 좀 심하죠? 어 뭐야 어디 걸린 것 같은데. 안 돼. 여기 한번 던져볼게요. 물살이 저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이제 송어 친구들은 이런 강한 물살도 어느 정도 거슬러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풀어줄게요. 줄을 좀 풀어주고 좀 흘려 보내준 후에 한번 다시 한번 걷어 올려보겠습니다. 감아볼게요. 천천히.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갈색 송어, 브라운 트라우트라고 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서식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갈색 송어가 유럽 송어로 유명하잖아요. 아, 안 나왔네. 여기는 사람이 없는 포인트예요. 제 해남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저 먼저 여기 지금 앞에 좀 포인트 나왔는데 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숯덩이처럼 나무가 타 있는 게 곳곳에 있습니다. 건조하면은 불이 어떤 현상 때문에 자연현상에 의해서 스스로 붙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새카맣게 따는 나무들이 중간중간 보이고 저번 뉴스에 나왔던 그 동고에 큰 불, 산불이 났던 거 아시죠? 그 또한 역시 그런 현상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와, 여기도 잘 흐르네요. 생각보다 큰데요? 여기 있구나. 줄에. 아까보다는 좀 더 힘이 있다, 확실히. 가라앉히고, 저도 잡은 건 몇 번 없어서 배운 대로 폴딩 하고 천천히 감다가 잠깐 쉬게 해주고 다시 감고. 근데 이렇게 뺑뺑 도니 무슨 이유가 있었니? 아 줄이 걸렸구나. 자 송어 딱 잡히면은 진짜 좋을 텐데. 캐스팅. 따라오는 애들이 없지 왜? 추 하나 더 달아야겠다. 제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원래 해남님은 바다낚시 위주로 하다가 무지개송어 오늘 도전해보시는 건데 눈먼 송어야. 와 지금 반대편에서 앵무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엄청 울어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제 새로운 포인트입니다. 무지개송어 한국에서도 고생하는데 호주에서도 고생합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지금 여기 습도 온도 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캐스티! 아, 멀리 던졌어야 되는데. 아, 뭐 걸렸다. 아우. 오우. 방금 물었다가 놓친 것 같아요. 자, 저런데 나무 좀 아래 조금 저런데 왠지 느낌 좋아요. 아, 잘 갔다. 제발. 어? 아, 이건 송어가 아니라 걸렸어. 아, 큰일 났다, 이거는. 아, 이거 송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 자, 여러분. 결국에는 우선 1차. 아, 너무 시간이 촉박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한 5시쯤에 도착을 했고, 제대로 된 포인트라고 생각 드는 곳에는 한 6시? 계속 돌아다니면서 포인트를 찾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실패를 했어요. 와, 달도 뜨고. 무튼 그래도 굉장히 오는 과정이랑 해서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을 더 할 거니까 오늘 야간 또 다른 거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단편이 아니라 1편부터 2편부터 뭐 십몇 편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클로징이 없는 영상입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와, 캥거루다. 여러분, 여기 캥거루가 있어요. 안녕. 지금 튀어나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고라니처럼 많이 튀어나온다면서요. 오, 튀어나오고 지금 흙 쬐고 있지. 네, 지금 대기하다가 걸려가지고 아, 걸렸다 하고.